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 선 그날까지 함께하는 방송 나는 소비자다 시간입니다. 소비자 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영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그러니까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해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하루 들어요. 하신 줄 알았는데. 계속 갈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오늘 복장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아니 네. 뭐 저도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뭘 기자님까지 신경 쓰세요. 상당히. 신경 썼어요. 네. 신경 썼어요. 몰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네. 보이는 라디오에선 제 정수리가 제일 잘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수리로 굉장히 신경 썼어요. 좀 신경 쓰고 보여요? 네. 오늘 좀 머리 새로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여러분 제 정수리 궁금하시죠? 유튜브 들어오셔서 와이드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누르시면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소비자 이슈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네네. 새해 들어 첫 방송이니까 네. 일단 소비자 시장, 소비자 네. 이슈 전망을 한번 좀 해보죠. 뭐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만 네. 사실 지난해 유난히 대형 소비자 이슈 많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아직은 사실 약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어떤 집단의 힘을 좀 발휘하기 시작했다.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래서 올해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좀 결실을 보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해 함께 좀 거론이 많이 됐던 것들이 갑질이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좀 윤리적 소비 를 하려는 경향도 예전보다 더 짙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오너의 품격이라든지 어떤 평판 이런 것들을 또 구매 의사 결정하는 데 많이 좀 생각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갑질에 대항한 소비자 집단의 힘이 그래도 조금은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네.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를 하려는 이런 경향이 짙어질 것이다 네. 라고 희망적인 그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소비자 이슈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요즘 또 택배기사들과 관련한 얘기들로 좀 많이 시끄러운데요. 네. 뭐 좀 다른 쪽의 얘기긴 합니다만 또 택배기사들 택배와 관련한 얘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본지를 통해서 제가 있는 이제 소비자경제 통해서 들어온 사연인데요. 네. 황당한 사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광주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이분이 그 서울까지 휴대폰을 산 고객에게 택배로 휴대폰 물건을 이제 배송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택배 발송 중에 내용물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포장이 뜯긴 채로 이렇게 파손돼서 배송 완료가 된 거죠. 네. 소비자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겠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건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택배 과정에서 이제 도난이 의심되는 이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 택배 회사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택배 표준 약관에 의한 보상 처리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실상 이 경우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한다면 휴대폰은 100만 원이 넘는 건데 그렇죠. 그 가격에 비하면 배상액은 턱없이 적은 금액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택배를 발송한 그 이제 소비자로부터 하소연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애초에 저희 처음에 전화했을 때 네. 뭐 이것저것 확인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확인을 네. 해주라. 네. 근데 한 1, 20분 후에 뭐 전화 바로 와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해주고 그냥 보험 처리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뭐 그 방침에도 의도적으로 막 도난한 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네. 사고로 포함되는 그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말도 안 해주고. 네. 제보자가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혹시 실수했나. 혹시 내용물을 안 놓고 포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매장 내에 있는 CCTV도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물품을 이제 편의점을 통해서 보냈는데 편의점 CCTV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물품 그 택배기사가 물건을 픽업하기 전까지 물품 구성도 제대로 넣었고 제대로 가져갔고 네.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이 네. 사건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네. 휴대폰을 산 고객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을 했어요. 서울까지. 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휴대폰이 사라진 거예요. 네. 포장이 뜯겨진 채 그냥 배송이 됐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택배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택배표준 약관에 의한 보상만 해주겠다.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보자가 혹시 내가 네.
넣을 때 안 넣었나? 안 넣었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정신없으면. 네. 그래서 CCTV까지 확인해 봤더니 택배 기사가 물건 픽업해 갈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렇죠. 휴대폰이 얼마짜리예요? 휴대폰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130만 원 정도 되는.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운송장에 적는 물품가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비자가 49만 원으로 적은 거예요. 왜 이걸 49만 원으로 적었냐 제가 물어보니까 네. 보통 이제 그 물품가액을 많이 적다 보면 그 배송료를 더 내야 돼요. 한 2천 원 정도를. 위험성이 네, 조금 그렇죠. 붙는구나. 그런데 보통 네. 이제 파손이 되더라도 네. 50만 원 이내에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설마. 없어질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49만 원으로 적은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 회사에서는 배상 관련 내용 서류를 고객에게 보냈고 네. 그리고 이 약관에 의거하면 물품 가액으로 운송장에 적힌 49만 원만 배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좀 선심 쓰듯이 최고 가액인 50만 원에 운임비 3,900원까지 더해서 총 50만 3,900원을 배상해 주겠다. 3,900원은 지금 선심 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49만 원보다 만 원 더해서 네. 최고 가액이 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택배사의 입장 들어보시죠. 배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서류를 고객분한테 보내드리는 상태랍니다. 절차하고 이제 약관 등에 의거해서요. 물품가액 49만 원 적으셨는데 최고가액 50만 원까지 배상을 해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 네. 가격에 택배 운임 선불로 3,900원 선불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3,900원 더해서 50만 3,900원 네. 서류 주시면 이렇게 배상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배상 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배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 약관이 있는데요. 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했다면 사실 이것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소비자가 설마 없어지랴 파손이 되더라도 50만 원 이하에서 해결이 되겠지. 사실 그 택배 배송비 조금 맡겨보겠다고 이제 49만 원 아주 적은 금액을 적었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금액을 적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 배송 비용을. 그럴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내 이내에서 배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제정이 된 건데요. 네. 19년째 이 가격은 변동이 없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파손이 아니라 네. 도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난이 의심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네. 정황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 의무가 택배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뭐 수사권은 우리한테 없으니까요. 사실 택배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좀 살펴보던가 네. 해야 되는데 택배사는 CCTV 확인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배가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일이 CCTV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봐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CCTV가 무수히 많은 부분이 설치돼 있고 네. 그 상자에 찍힌 바코드가 읽히는 순간에 CCTV 카메라에 잡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 일이 네. 커졌네요. 커졌습니다. 이거 참 귀찮은 것도 귀찮은 네. 거고 상하는 것도 마음 상하는 건데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이제 택배 기사님이 이걸 갖다 줄 때 네. 상자가 이미 파손된 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택배사에 뭐 연락을 한다거나 그럼 택배사에서 네. 소비자한테 아 상자가 이렇게 파손됐습니다. 연락을 먼저 주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소비자가 받을 때까지 택배사에서 어느 연락도 안 그렇죠.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도 그 지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그 운송장 상세 내역을 보니까 이미 그 소비자가 물건을 받기 전에 파손이 돼 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했거든요. 아, 운송장에요? 네네. 그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 네네. 어디를 거쳐가고 네. 이런 운송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소비자 손이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 도착해서 파손돼 있다고 기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은 고지가 없었던 거죠. 택배사에는 왜 알리지도 않고 물건을 배송 완료했대요? 그 파손된 네. 곳 그대로를? 그 송장에 보면요. 파손 면책 동의라는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송장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즉 파손이 되더라도 물건을 보내겠다는데 고객이 동의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자는 이런 내용이 나는 있는 줄도 몰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이없어 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도 보통은 사실 우리가 뭐 보험 같은 걸 들어도 고지의 의미가 있고 고지 설명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은 사실은 소비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뭔가 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본인들만 아는 내용을 그냥 적어놓고 좀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소비자가 일일이 다 해결하고 증명해야 되냐. 언제까지 우리 소비자는 을로 살아야 되냐. 네. 현재로서는 소비자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네. 일일이 다 네. 확인을 해야 되는 한국 실정은 지금 그렇고요. 그 택배 발송 시에 물품 가액을 그래서 반드시 적어야 하는데요. 택배 물품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네. 택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택배 회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4일이 넘어가면 이제 더 뭔가 문제를 삼기도 어려운 거죠. 네. 네. 경찰 조사까지 의뢰한 상태라고 하니까 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궁금하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난인 소비자다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고요. 권지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이는 라디오 아까 전에 안내하면서 제 정수리가 보고 싶으신 분은 들어오시라고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배의 숫자가 들어오셨어요. 유튜브에. 어. 진짜 제 정수리가 네. 궁금하셨나 봐요.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네. 근데 확인하고 나가셨나 봐요. 아. 지금 조금 숫자가 줄었지만 여러분 YTN 라디오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또 샵 0945로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받겠습니다. 6687님 새싹님이신데요. 보이는 라디오 8초 정도 늦는 네요.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셨네요. 이게 듣는 재미와 보는 재미가 합쳐지니까 더 재미있으신가 봐요. 네. 항상 목소리만 듣다가 우리 목소리 들으면 저 사람 어떻게 생겼을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상상하게 되잖아요. 안 보는 게 나으실 수도 있는데. 어머, 전 아니에요. 아, 네. 몰아드리기로 했으니까 오늘. 네. 여러분들 네. 권지영 기자님과 이어서 소비자 네. 이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해 국내 한 유명 업체의 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돼서 네. 밤카페를 통해서 논란이 벌어졌고요. 아, 기억합니다. 네. 기억하시죠? 업체 측에서는 기자들에게 설비 공장까지 공개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유 이물질 사례는요. 밤카페에 식사가리만큼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저희 소비자경제통에서도 이런 제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네. 사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들어온 제보인데요. 한 번은 그 소비자가 분유를 사자마자 뜯어서 아이에게 먹이려고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저었는데 아우, 0. 어떡해. 얘기하기도 전에 0.5mm 길이에 검정색 이물질이 발견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제 찾아갔죠. 처음에는 네. 탄화물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은 탄화물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돋보기를 통해 보니까 다리가 7개 달린 벌레 사체인 거예요. 세상에. 네. 얼마나 그 엄마가 놀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당연히 그런데도 업체가 결백을 주장했습니까? 네. 사실 이게. 아니,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증거가 있어도 업체에서는 공정과정에서는 들어갔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럼 공정과정상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업체의 책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펄펄 뛰시잖아요. 아우, 제가 너무 감정이입했네요. 네, 네. 근데 문제는 한국 소비자원마저도 이물질 혼입의 과실이 업체 측에 있다고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사실 발을 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하는 식품 이물질 관련 조사 통계를 보면요. 네. 분유나 이유식 이렇게 아기들이 먹는 그 식품에서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신고가 뭐 전체에 항상 한 3, 4위를 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사실상 지금은 전혀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사건이 네.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면서요. 네. 이런 제보들이. 네. 근데 아직까지도. 네, 나중에 캡처한 거 보여드릴게요. 맘카페에 얼마나 볼래요. 많이 올라왔지. 아, 그것도 굳이 보여주세요. 안 볼래요. 네. 상상만 해도 싫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해외 직구로 산 수입 분유였다면서요. 네. 이것은 또 해외 직구로 산 수입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범주에서 벗어나거든요.
아, 네. 정말 어떡해요. 특히 아이들 용품은 해외 직구로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네. 국내 제일 싼 거에 사는데 네.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해외 직구 사는 경우 많은데 진짜 이렇게 되면 피해 구제 신청하기가 더 어려워지겠네요. 네. 관리망을 더 벗어나니까. 아예 관리망을 벗어나 있으니까 식약처도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우리로서는 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근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네. 해결이 안 되니까요. 오히려 본인이 블랙 컨슈머로 몰리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하소연 제대로 못하고 맘카페를 통해서 막 이렇게 웅성대다가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참. 그게 왜냐면요. 아기 특히 분유 먹는 아이를 키우는 그 연령대의 아이를 네. 키우는 엄마들은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거든요. 네네. 이걸 갖고 싸울 힘과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 정말 관리당국에 뭔가의 대안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요. 특히 아기들이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기준 같은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되고 공정 과정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까지 좀 철저하게 네. 좀 추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준비한 거 어떤 거 있으세요? 네. 사실 그 19년 만에 얼마 전에 KB국민은행이 파업을 했죠. 네, 저희도 네. 소식 전해드렸어요. 네, 그렇죠. 노사협상이 계속 결렬되면 파업이 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게릴라성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뭐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프닝에서 이 얘기를 전하면서 네. 파인텍 노조 이야기를 전했어요. 네. 근데 이제 두 개를 전하면서 저희 제작진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의 문제가 더 클지 그거는 네.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국민은행 파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도 스스로 얘기를 저 스스로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정말 네. 소비자 입장에서 이 파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했는데 네. 오늘 우리 소비자 전문 기자가 갖고 오셨네요. 소비자 전문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건 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네, 느껴지실 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국민은행이 많이 이제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귀족 노조가 소비자를 볼모로 이렇게 네. 성과급 더 받겠다고 파업이나 한다 뭐 이런 비판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나 얘기들을 천천히 이렇게 뜯어보면요. 네. 성과급으로 이제 성과급이 쟁점이긴 했습니다만 성과급이 문제라기보다는 상생하자는 문제. 근원적으로는. 네, 근본적으로는. 네. 그리고 본래 은행들이 실적주의, 그리고 평가주의, 성과주의, 이런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아, 그렇기 심하죠. 때문에 사실 이제 금융권에서 이렇게 사실은 노조가 반발하고 들고 일어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쉽지 일인 않은 거죠. 일이죠. 통제가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그 보수적인. 네, 비판과 비난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뜯어보면은 지난해에도 사실 은행 직원 여러 명이 과로로 숨질 정도로 그 은행권의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고 하고요. 지난해 터진 그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태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이때도 사실 노조가 목소리를 계속 높였는데 네. 사실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들이 은행 안에서 사실 많았다고 이제 이분들은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장들의 관심은 오로지 연임. 그리고 은행들은 뭐 이제 예대 마진 올려서 실적 챙기는 것들 이런 데 많이 사실 관심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금융정의연대라든지 뭐 시민단체들은 이것은 그간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폭발한 거다. 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눈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네. 이런 어떤 노조의 어떤 결집된 힘들이 궁극적으로는 또 소비자의 이익으로 네. 돌아오도록 할 수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은행하고는 달리 우리은행은 네.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우리은행은 지금 사실 이제 은행권에서는 분위기가 노사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은행이 8일 파업했잖아요. 네, 네. 8일 우리 사주조합이 그러니까 우리은행 직원들이 이제 주주로 그 활동하고 있는 우리 사주조합이 네. 예금보험공사와 국민은행에 이은 3대 주주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 직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정말 주인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회사의 발전과 기업 가치 향상에
이제 직원들 스스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노사의 어떤 그 상생이라든지 협력적인 분위기도 도움이 된다. 또 이렇게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런 본인 회사의 어떤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가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거든요. 네. 그런데 신한은행은 오히려 또 이것 때문에 반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은행이 지금 이렇게 뭔가 노사가 협력적인 분위기로 가는 거는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기업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노조의 이해관계와 사측의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어떤 은행이든 뭐 이런 어떤 지금인들도 분위기가 좋다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의 어떤 평가주의와 성과주의가 바뀌지 않은 한 금융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또 올해 계속 터져나올 수 있다. 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나는 소비자다 권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